아, 괜찮아. 리액션은 좋으니까. 한희! 네. 네. 안희연이죠. 네, 안희연. 예, 한희 씨도 벌써 이제 올해 이제 30살이 됐네. 어우,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최근에 근데 이거 연기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대 연기에 도전했다고. 네. 영화 제목이. 어른들은 몰라요. 어허. 그 영화에서 18세로 나오시잖아요. 네, 18세. 네. 거리를 떠도는 아이의 역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돈된 느낌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을 좀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원래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평소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리트먼트 제거, 샴푸가 하고 푸석푸석한 채로 좀 그러고 뭐 손톱을 뜯는 습관을 7년 동안 봉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해제하고. 일부러. 일부러 여기 조금 이렇게 이제 거리를 떠도니까 이렇게 큐티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보이죠? 이러고? 좀 그런 외적인 그런. 신경 많이 썼네요. 한희가 옛날에 저기 예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출연한 예능 볼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란다고? 네. 왜요? 왜라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어른들은 몰라 이제 묻는 거 아니야?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아, 제가 원래 예능 캐릭터가 아니에요. 맞아요. 좀 진지하고 좀 그렇지. 좀 진지한 느낌이 많은 사람인데 그건 다 편집이 되고 이제 뭐 이제 들쭉날쭉하게 이제 놀라거나 이런 리액션들만 그래서 나가서 예능의 환멸을 느꼈구만. 아니요. 아, 환멸까지는 아니고 몰아가시죠. 예능의 염증을 느꼈구만. 아, 근데 리액션이 좀 좋죠.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모습만 부각돼서 나가니까 그 예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병폐죠. 경패까지 나오네. 예능 이제 책으로 공부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네. 예를 들면 크라임씬 나갈 때는 코난. 아 코난 만화 코난. 네네. 그리고 정글에 갈 때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라스 나올 때 어때요? 라스 나올 때. 웃으면서 거절하는 법을 라스 나올 때. 웃으면서 거절. 아니 그 한희 씨가 예능은 책으로 공부했지만 리액션만큼은 남다르시잖아요. 네. 저도 한번 볼까요? 예, 예. 봐요? 어. 지금 뭐 프로그램 뭐죠 저게? 떡볶이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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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이런 걸 좋아하지? 저 제가 좋아하는 리얼 모습. 어 그. 아 제발 제발. 그렇다. 제발 제발. 놀까구나, 놀까. 아, 지금 찐이잖아, 근데. 한시 찐, 그래서 너무 찐. 진짜. 아니, 저번에 이게 수익하면 보이네. 수익하면 돼. 뭐 보게 하냐고. 선생님. 배려심이 대단하다. 저 와중에 못 보게 하려고. 아, 그러네요. 그죠? 네. 자주 고장나요. 아니, 내향형이시라고. 유난히 내성적인 사람. 유난히 내성적인 사람.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짤이 있어요? 저 중에서는 저 오오오 이렇게 좀 고장나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오오오오. 저의 배려심이 돋보여서요. 네. 한희 씨, 브레이브걸스 역주행으로 원조 역주행으로 그러니까 아이디가 함께 요즘에 소환 중인데. 네. 구글한테 해명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서요? 연관 어딜 나가면 연관 돼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 이제 왜냐면 사례니까 또. 네, 선배로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저희가 선배가 아니거든요. 야, 그 친구들 먼저 데뷔했나? 네. 비슷하지 아마 비슷. 근데 그래도 제 기억 속에서는 같이 막 대기실 쓰고 어떤 이렇게 막 버티는 시간을 저희보다 더 오래 버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그렇죠. 지켜낸 시간이 더 길었던 건데 막 버텨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좀 남사스러울 수 있죠. 네, 좀 그리고 혹시 그 기사를 보고 네. 기분이 상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도 좀 마치 선배가 후배한테 이야기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를 요런 식의 얘기를
갈 때마다 하면 되잖아. 그러고 있어요. 아, 그지? 잘했네. 잘했어. 잘 맞네. 그래, 잘했어. 몸이 찰떡이야. 갈 때마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감사한 마음 드는 건 또 맞거든요. 후배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언니 덕분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럼 뭐 앞으로 역주행, 이미 역주행이 있어서는 어떤 역사를 쓰신 거니까 앞으로 역주행할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일이 있었을 때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산타클로스가 갑자기 선물을 딱 줬는데 내 거 아닌 거, 내 거 아닌 선물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받아서 다시 뺏어갈까 봐 풀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놔두고 다시 가져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좋은데. 이건 어떤 책에서 나온 거야? 이 얘기 좋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제 풀어볼 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거 내 거 맞았는데. 좀 즐길 거 그랬다는 얘기구나. 좀 더 누릴 걸. 그래서 그때 제 깨또 대화명이 일희일비였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일희일비 마음껏 할 걸. 그 감정 그렇죠. 그냥 충분히 누릴 걸. 아니 그래서 우리 그 연예인들이 일희일비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도인처럼 살려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 커피도 아 맛있겠네? 이렇게 좀 기뻐하고. 방금 기뻐한 거 맞아? 야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뿜으셨어요. 왜 그래? 너 왜 그래? 갑자기. 맛있겠네 해서 뿜으셨어요. 병원에 한 시간 계속 갔다. 됐다 2대 병이 나왔다. 지금 1위를 한 거예요. 1위 1토 이렇게 커피를 역주행시키고. 네네네. 다니 씨, 익사이드 역주행 전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고요? 포기하기 직전이었죠. 이제 여러 이런저런 수업도 다니고 중국어 직장인 반 다니고 넥스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무 아쉬워서 한 번만 더 하자 해서 저희는 이제 엘리 언니가 곡을 다 쓰니까 언니가 곡을 쓰고 PPT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일 제 저예산으로 뮤직비디오랑 의상이랑 어떻게 뭐 대표님 선택해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래 깨끗하게 포기를 하자. 근데 갑자기 그게 터진 거야. 그 여기 그 당시 그 만들었던 노래는 뭐야 그러면? 엘리가 만들었던 노래. 데려다 줄래라는 거. 데려다 줄래. 그 잘, 오늘 밤도 참 노래 좋아. 매일 밥. 매일 밥. 나 이렇게 좋아. 이렇게 짚어줘야 돼. 매일 밥. 노래한 사람에게 이러면 절대 안 밥 먹잖아. 매일 밥. 매일 밥 좋아,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 그래. 잘 안 되던 시절에 군부대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고요. 근데 군부대 가면 막 환호성이 크게 나오니까. 근데 엘리 언니가 이제 막 래퍼니까 자유롭게 무대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이제 그 생명 같은 목숨 같은 초코파이 이런 거를 이제 막 주세요. 그럼 막 언니 이렇게 받아오고. 아, 무대 내려가서. 유명했다고 해요. 본인이 초코파이 준 거는 다 준 거야. 다 준 거야. 전대 사주지. 다 준 거야. 전 주고 다 줬어. 영화 찍을 때 열심히 연습한 게 있다고요. 리얼리즘을 많이 살려야 되는 영화여서 그리고 좀 가출 청소년으로 나오니까 욕을 되게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저한테 욕이라는 거는 좀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되게 금기시되는 무언가여서 욕을 하려고 하면 막히는 거야 중간에 딱히 제가 걸리는 게 있어. 네, 막히는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아이돌이고 그래서. 하고 막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극복 안 했어요? 잘했죠. 영화로 확인할게. 영화로 확인할게. 잘했죠. 아, 정말 나 이 영화 정말 거예요. 액센트 어디다 둬야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욕 중에서 욕 강훈이가 있어서 그래. 오, 자체 스윗. 너무 스윗한. 네? 한희 씨도 예전에 그 남동생하고 예능 출연 했었는데 지금 남동생분은 뭐 하세요? 연기해요. 연기. 그 선배님이에요. 군대를 다녀와서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같은 소속사에 제가 먼저 들어가서 선배님이시죠. 지금 출연 중. 지금 요즘 강철 부대에 나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부대원으로? 네, 해병대 수색대를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 진짜? 아~ 네, 그리고 펜트하우스에도 천서진 제보. 예예예.
천서진. 제부. 지금 천서진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부라고 하니까. 어. 김소진 제부로. 예, 예. 네, 근데 한이가 요즘에 미니멀리스트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 전에는 제가 아이디어 상품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네. 저희 멤버 언니가 너 좀 세상에 이런 일이 좀 다 모으는 사람, 못 버리는 사람 이런 걸로 좀 나아야 될 정도로 되게 뭔가 많았는데 전 회사의 계약이 끝나고 그때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관념이 주는 어떤 속박?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조금 제한당하는 느낌? 그래서 백팩 두 개를 메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두 달 정도 지냈는데 진짜? 출혈이 좀 있는데 네. 네. 살면 살고 있는 한희 씨가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분야가 있어요? 공부할 때 공부할 네. 때? 최근에 이제 학점은행제를 시작했어요.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학업적으로도 뜻이 있어요? 너무 빠른 시간 동안 많은 성장을 했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구멍들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좀 뭔가 좋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는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었는데 후배들이랑 달리는 프로도 하고 뭐 후배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뭐 하면서 뭐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뭔가를 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들을 위해서 네. 어, 큰 인물이야. 사람에게 제일 멋있는 모습이 공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뭔가 예. 배우는 모습. 네, 네. 맞습니다.